아유, 감사합니다. 아니, 네. 우리 박서진 씨는 이 함양이란 고장 자체가 거의 뭐 고향이나 다름없죠? 그러니까요. 이렇게 자주 오는데도 없고, 그리고 집에서 멀지도 않더라고. 한 시간 거리여가지고. 네네. 그리고 이 누구에게나 힘든 그 어떤 지난 시간이 있는 건데, 네네. 본인의 노력도 열심히 했겠지만은, 네. 지금의 박서진이 있기까지는 이 함양산 삼에 기운이 있어서 오지 않나,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네네네, 맞아요. 함양에 올 때마다 좋은 기운을 받아가는 것 같아가지고, 산삼을 안 먹어도 저절로 건강해지는 느낌이더라고요. 이왕이면 먹는 게 좋겠죠. 다양한 거 아니에요? 네, 오늘도 드셨어요? 아니, 못 먹었어요. 구경도 못 했어요. 구경도 못 했어요? 네네. 그 구경이라도 하게 좀 해주고 싶은데, 뭐 먹지는 못할지언정, 구경이 하는 게 어디에, 그죠? 그러니까 냄새라도 맡아보면. 냄새라도 그러면 맡아봅시다. 네네. 그러면 보자. 지금 계시는 군수도 계시고, 부회장 계시고, 그러면은 우리 오늘은 제가 딱 관상을 보니까 산삼을 구해주실 분, 냄새라도 맡겨주실 분이 있답니다. 바로 황태진 군의 의장님께서. 세상에. 냄새 정도는 맡겨주실 분. 저도 그렇게 해서 다른 분들은 다 바닥을 쳐다보고 있는데. 우리 의장님, 잠시만. 지금 얼굴이 갑자기 밝아졌어요. 당황하신 것 같은데요. 일단 의장님 잠시 무대로 오시겠습니다. 박수를 주셔야 지원이 산삼 구경이나 하죠. 구경도 해봅시다. 마이크도 준비했습니다. 우리 회장님도 박서진 너무 좋아하잖아요. 간단하게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. 앞으로 나와서.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. 우리 산삼과 항마의 고장 우리 함양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저 뒤에 이 자리를 같이 보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. 우리 코로나 숙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제가 오늘 한 뿌리 주시면은 아마 팬클럽한테 오늘 싹 한 뿌리씩 사가지고 주십시오. 아, 제가 한 뿌리 역시 재테크를 잘 하시는구나. 세다. 네네. 아유. 아, 의장님. 오늘 팬클럽 여러분들 오늘 한 뿌리씩 이렇게 사주면은 가지고 가십시오. 걱정하지 마세요. 우리 삼산회장에 가면 산삼이 많이 있습니다. 아, 어디서 사야 되는 거예요? 저 바로 위에 있습니다. 아, 위에서? 한 뿌리 얼마씩 하는데요? 한 뿌리에 우리 가수님이 사면은 싸게 아마 드릴 겁니다. 저 지금 손 떨고 있어요. 아니, 산삼 구입할 때 황태진 군의 의장님이 좀 싸게 해주신다는데요. 하면은 여러분도 혜택 받을 수 있고. 그리고 박서진 팬클럽은요, 밥은 굶어도 산삼은 먹습니다. 그 정도거든요. 어리가 있어요. 그럼 우리 의장님, 산삼 좀 구경 좀 하고 싶은데 냄새라도 좀 맡게 해줄 수 있을까요? 그래야 되겠습니까? 우리 의장님이 산삼 구경 시켜준다는데 산삼 어디 있습니까? 어디 있어요? 저쪽에? 아닌데? 이쪽? 가지고 올라온다. 산삼이요. 어우, 묵직한 같네요. 감사합니다. 네? 감사합니다. 진짜 그래야죠. 근데 왜 이렇게 가벼워요? 원래 산삼이 무게로 다지는 게 아니라 지금 열어봐 깜짝 놀라고. 지금 열어봐도 돼. 아, 지금 열어보죠. 그래, 좋은 거는 원래 혼자만 봐야 돼. 여기 사람 많은데 누가 돈 받으면 어떡해. 이게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라서 사람들 보내서 열어보면 안 돼. 혼자 있어. 그리고 서재 시간만 먹어야 돼. 알겠습니다. 용기와 힘을 주기 위해서 한 뿌리서.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황태진 의장님이 지금 박서진 씨하고 이렇게 얘기 나누는데, 무대에서 얘기 나누는 게 아니라 꼭 집안 어르신이 오셔가지고 큰아버지가 서진아, 산삼 먹고 공부 많이 해라, 이렇게 말해봤대. 의장님 감사합니다. 젊으셨는데요. 한번 모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산삼은 제가 딱 보관하고. 아니. 실장님. 세상에 무슨? 나 진짜 섭섭하다. 알았어. 그래도 서재 씨가 또 워낙 또 애드립 좋고 쇼맨십이 있는지라. 자, 그러면 산삼 기운을 받아서 오늘 멋진 무대 부탁드리고 앞으로 함양산삼 많이 홍보 좀 해주세요, 서재 씨. 자, 그러면 박서진의